예, 저희 이제 요 모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8,9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고르면서 사실 이제 최파고님 얼굴을 상상하면서 아 얘를 이렇게 골탕 먹으면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이거 산 날 예 이게 역전됐어요. 그날 역전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 위원님이 아침과 저녁 정말 바쁘십니다. 네. 예, 최근에 또 이제 중국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있으니까 예, 예. 예, 또 여기저기서 또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예, 박상현 위원님을. 예, 오늘 사실 앞에서 예.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예. 지금 코로나 이제 방역 정책, 예, 뭐 제로 코로나 예. 계속 이제 뭐 베이징까지도 이제 뭐 좀 부분별로 좀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경제에 어떤 큰 악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경제 상황을 일단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뭐 오늘 제가 제목에 그 올해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성장률이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이 미국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예, 예. 당연히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을 넘어서야겠죠. 예.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시 주석이 했을까라고 보면 그만큼 중국 경기가 올해 미국 그쵸. 성장률을 밑돌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사실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국 성장률 중국 정부가 목표한 게 전인대에서 5.5% 내외인데 사실 좀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3.3%대 뭐 이 가능성도 사실은 좀 언급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더 악재가 더 겹칠 때는 뭐 3%도 사실은 지키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네. 상당히 조금 중국의 상황들 자체가 좀 심상치 않은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네.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막는다는 거 저희도 사실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렇게 봉쇄로 대응했을 경우 뭐 지금 저희가 다 뭐 얘기를 듣는 것처럼 중국 그 특히 뭐 내수 경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곤두박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예. 올해 2분기 특히 이제 2분기 성장률 그게 또 뭐 당대까지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예. 결국 뭐 3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이제 위험 신호들이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때까지 계속 제로 코로나 이 방역 정책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예, 뭐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치적으로 자랑하는 게 사실은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인 부분들 예. 때문에 뭐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당대회까지는 결국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특히 뭐 앞서 뭐 계속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예. 왜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사실은 만약 풀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듯이 이제 중국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이게 의료 체계가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 하나 예. 또 한 가지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기하급수로 는다라는 부분 자체가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가 받아들이긴 사실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당대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 기조 예. 네. 하여튼 뭐 지난주 기점을 조금 이제 변경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변화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 경기 부양에 있어서. 예, 뭐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꾸준히 나왔던 부분들이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번 그러니까 전면적 인프라 투자라는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 정책을 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그 지시를 내린 부분들 있죠. 네네. 거기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친성장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게 그 화면에 잠깐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경기 부양책 얘기할 때 항상 이제 그 통화 정책 완화 부분을 상당히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재정 정책, 인프라 투자 정책이 되겠죠. 뭐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이 사실 갈망했던 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플랫폼 규제 완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공동부유라는 이제 아젠다가 사실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뭐 이제 플랫폼 규제를 사실은 좀 이제 강하게 했던 부분 그것이 이제 중국 IT라든지 중국 투자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줬던 부분들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하나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망가지면 네. 사실 그 경기 자체가 이제 버틸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예. 중국이 최근에 뭐 지난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공동부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그 빅테크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홍다 문제도 사실 그렇죠. 터졌다. 홍다가, 예.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이 뭐 한 7개월째 전월비 기준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뭐 지금 주택 착공이라든지 또 주택 판매라든지 또 재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부동산 시장으로 좀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사실 뭐 이게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중국의 IT 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한 2억 5천만 명 전대 된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명.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규제 이러한 것들이 워낙 이제 그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예. 이제 집살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뭐 이게 진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규제 완화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연관관계가 사실은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러한 두 가지 규제 완화 규제가 예. 중국 경기에 커다란 이제 부담을 줬고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번에 시장이 사실 좀 반색을 했던 부분. 이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지난 같은 경우 워낙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강하게 미루면서 이제 석탄 생산도 안 되고 뭐 이러한 부분이 결국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발전량에도 사실 영향을 이제 미쳤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이제 완화적인. 그러니까 올해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뭐 석탄 수입에 대해서 뭐 제로 그러니까 관세를 안 물리겠다라고 부분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 자체를 조금 느슨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활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이 사실은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 경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좀 급해진 이유를 조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지만 네네. 제 생각에 그 화면에 조금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네. 중국의 실업률입니다. 뭐 중국이 공식적으로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중국 실업률이 여하튼 지금 그 3월 달 같은 거의 6%대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이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실업률이 높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대중의 불만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런 말까지 무슨 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밀란 못까지는 네. 안 가긴 해도 네. 상당히 동요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봉쇄 때문에도 예, 지금 그렇죠. 뭐 이제 그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중국의 성장률 1% 이제 높아질 때마다 한 20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졸 취업자 이런 거가 한 1000만 명 정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5%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4% 3% 하면은 한 3,400명 자체가 취업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사람들은 결국 중국이라는 건 결국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 사회주의 체제라는 부분에서 뭐 다 먹여 살리면 상당히 이제 대중의 불만이 상당히 커질 수 있죠. 봉쇄는 봉쇄대로 하면서 그쪽은 또 아우성인 상황에서 그래요. 취업마저도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당대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나서서 이제 경기 부양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뭐 지금 연휴이긴 하지만 5월, 6월, 7월 한 3개월, 4개월 동안 중국이 압축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공산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아야 될 거고 그 수단 자체는 통화 완화책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하더라도 상당히 소폭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 예. 상당 부분 이제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좀 희망 섞인 얘기긴 하지만 예. 좀 압축적으로 한 향후 2분기, 3분기 중에 인프라 투자가 예.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아, 인프라 투자 쪽으로? 예. 그러니까 예. 그 인프라 투자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항만 가는 예, 것도 있겠지만 예. 중국이 지금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맞으면 디지털 인프라. 그것을 깔겠다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추진 자체가 조금은 이제 기대감이 사실 좀 커진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기는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행이 될지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조금 이제 또 뭐 사항들을 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과제는 있습니다. 재원입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그 재원 마련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빅테크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부분도 사실 재원 마련 차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민간 자본은 누군가는 사실은 들여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빅테크 계속 규제를 하면서 돈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이제 뭐 정부와 같이 민관으로 사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빅테크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난 뭐 제가 좀 이 시간에 나와서도 항상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를 사실 좀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주를 고비로 해서 조금은 좀 분위기가 확 돌변한 그러한 느낌은 일단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중국 어떤 코로나 봉쇄 이러한 것들도 계속 될수록 오히려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 부양과 관련된 강도 자체는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최근에 그 위안화 약세가 되게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예, 이건 뭐 사실 경기하고 사실 좀 맞물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라는 부분 자체, 이 부분 자체가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당연히 위안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소위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라는 부분, 그래서 뭐 엔화도 사실은 130엔 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도 계속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해야 되고 또 지준율도 얼만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위안화 약세 이러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 불확실성 요인,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이제 곡물가 상승에서 중국도 사실은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곡물 수입할 수밖에 없는가. 최근에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당연히 중국도 이러한 원자재 수입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커지더라 보면 뭐 결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게 사실은 좀 맞는 모습이겠죠. 그동안 사실은 위안화 강세 같은 거는 워낙 수출이 좋았고 무역 수지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강세를 유지했고 또 중국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사실은 어떤 그 위안화 자체를 조금은 좀 전략적으로 강세로 좀 가게 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 했기 때문에 좀 강세로 좀 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사실 뭐 그 경기와도 말하면 신용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CDS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급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그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좀 약세적으로 뭐 사실 뭐 화면상에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데 네네. 차트만 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6.3 뭐 6.3대 있던 그 위안화 환율 저 푸른색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끝에 부분이 거의 치솟듯이 올라간 부분 6.65까지 계속 단순 예.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이제 약세 흐름 보였다는 것이 중국 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흐름 또 경기 흐름 또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뭐 약세 위안 달러 환율 자체가 아주 급등,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한 거죠. 뭐 이러한 모습을 사실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또 저기 올라간.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죠.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실 뭐 이 영향 때문에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이게? 뭐 일반은 비정상적인데 뭐 중국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은 뭐 또 어느 정도는 더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그동안 사실 너무 위안화 자치를 이게 뭘까 좀 강세로 너무 유도했던 어떤 부작용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저 차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한때 우리나라도 뭐 1270원까지 가면 1300원 간다 뭐 이런 우려감이 사실 커졌다는 부분도 사실 저 위안화 약세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리고 사실 근데 사실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같이 화면에 있는 저 화면 좀 지워졌는데 그 위안 달러 환율 더불어 좀 위험스러운 게 좀 홍콩 달러 부분입니다. 홍콩 달러가 그 주황색으로 돼 있는. 네, 주황색으로 돼 있는. 홍콩 달러가 아시겠지만 이게 달러하고 패그가 돼 있는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홍콩 달러도 강세가 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저 환율 저기 차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홍콩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하고 홍콩 달러 거꾸로 돌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달러가 홍콩 자체가 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중국도 네. 중국이지만 네. 홍콩 상황 자체가 더 코로나 상황을 보면 뭐 조금 최근에 개선이 됐지만 네. 더 악화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상당히 좀 뭐 지금도 안 좋긴 하지만 상당히 네. 좀 중국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악화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펀더멘탈 자체를 상당히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아직 지난 4월 달 수출이 안 나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잘 뭐 국가별로 안 나오긴 했지만 예.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3% 나왔지만 홍콩 수출은 마이너스 30% 가까이 아마 나왔을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예. 특히 홍콩향으로 가는 어떤 수출 자체가 막히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뭐 또 다른 그러한 홍콩 달러의 어떤 흐름과도 사실 맞물린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홍콩 달러 부분을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 홍콩 달러가 말씀드린 달러 페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홍콩도 금리를 덩달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25bp 예. 올렸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올해 금리를 얼마 올릴지 잘 모르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75bp 뭐 75bp 연말 예. 가게 되면 뭐 2.5가 될지 예. 3.0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홍콩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홍콩이 과연 그 금리 수준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문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저 홍콩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 페그제를 이제 유지하는 게 거의 맞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 밴드가 사실은 6.75에서 6.75 이 밴드를 결국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밴드 상단이 갔을 때 결국 홍콩 당국에서 계속해서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서 홍콩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매입을 해 갖고서 홍콩 달러를 계속 눌러 줘야 되는 그러니까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잠재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긴 하지만 중국이 워낙 아니, 홍콩이 워낙 외환 보유고도 많고 예. 또 중국이 뭐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 만약 홍콩 달러의 페그제가 사실은 풀렸을 때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홍콩 달러 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금이 홍콩에서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좀 리스크, 뭐 좀 제가 앞서가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들 자체가 지금 뭐 갈수록 좀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경기 부양에도 예. 자주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홍콩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것은 이제 홍콩 달러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서운 예,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거는 예. 사실은 저희가 뭐 IMF 때도 사실은 홍콩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을 했. 어떤 부분 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 뭐 지금의 역할은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 금융 위기의 센터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뭐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홍콩이 워낙 이제 외환 보유고도 많고 해서 방어 능력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미국이 공격적으로 저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홍콩이 결국 따라갔을 때 중국 홍콩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움직임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예. 어떤 좀 퀘스천도 좀 있어서 예. 어떤 저희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그러한 측면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홍콩을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전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예, 이제 그렇죠. 중국 봉쇄도 이제 그렇게 예,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예. 디지털 쪽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실 거라고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시면서. 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빅테크,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중국 정부의 지금 뭐 지금 아직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이 사실 안 나오고 사실은 네. 이제 뭐 구두만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구두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 자체가 실제 이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시적으로 뭔가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스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 빅테크 기업들 자체가 일단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겠죠.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들이고 여하튼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 자체가 들어온다라면 어느 정도는 주가는 사실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기반은 좀 불안한데 너무 불안한데 그렇죠. 그렇죠. 빅테크가 불안하죠. 또 많이 빠져 있어서 또 근데 만약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해준다. 이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뭐 꼭 뭐 이때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조금. 근데 저희가 이제 예. 빅테크라는 부분에 뭐 최근에 워낙 미국 빅테크 기업들 조정을 사실 많이 받아서 저희가 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항상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세계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기가
가야 될 방향은 그 방향밖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투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투자,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1분기 뭐 여러 가지 그 GDP 상에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뭐 소비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더더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 자산 투자 자체는 여전히 두 자릿대 그러니까 거의 10%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미국의 어떤 그 빅테크 그러니까 무형 자산 또 이러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네. 만약 중국마저 이러한 어떤 투자 뭐 이러한 것들 이 사실 좀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그것 미국 어떤 빅테크 성장에도 사실 성장률도 사실 좀 긍정적인 뭐 아무래도 이게 다 돌고 도는 것들이니까요. 결국 뭔가 글로벌 공급망 또 어떤 글로벌 체인이라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뭐 중국의 어떤 빅테크 이러한 것들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또 어느 정도는 또 미국 빅테크에도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여하튼 조금 바라던 소식은 이제 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강도로 이제 완화가 되고 실제 투자가 이제 좀 활성화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저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중국 정부가 조금은 좀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그 과감한 어떤 투자, 뭐 이게 나중에 와서 뭐 저기 과거처럼 뭐 투자 과잉 뭐 이러한 얘기로 이제 이어질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당장에서 급한 불을 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투자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그 중국이 또 이렇게 중국 경제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국내와 또 연결을 해서 또 보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주셨던 저의 자료 잠깐 보게 되면은 4월 이제 국내 수출이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6%를 좀 기록을 했는데 뭐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3.4%를 보여줬다고요. 좀 감소세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중국 경기랑 국내 이제 시장과의 어떤 경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흐름을 중국이란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 자체는 뭐 줄어들었다 해도 사실은 뭐 막대한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화면에 뭐 잠깐 제가 그 앞에 수치 말씀하신 걸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크게 봤을 때 대미 수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 파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 뭐 20% 이상 좀 수출 증가율이 4월 달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인데 중국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제 수출로 돌아섰고요. 저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영향도 있고 뭐 아무래도 물류 차질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여러 뭐 중국 공장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가는 것도 적을 거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 화면에도 있겠지만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 업황입니다. 그러니까 출하 재고 사이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업황 사이클인데 중국 제조업 그 PMI 지수하고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오른색. 그러니까 지금 근데 급락을 했죠. 4월 달에 이제. 근데 뭐 5월 달도 이게 반등을 할지는 사실은 이제 정책의 여부가 다른데 결국 우리나라 그 지금 제조업 업황 자체도 좀 둔화세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돌리려고 하면 결국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사실은 좀 나와줘야. 그러니까 중국의 10만으로 아니 미국의 10만으로 가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제조 PMI 지수랑 한국 제조업 출하 저게 이제 같이 간다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제조 PMI 중국에 많은 의존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연관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중국 장대 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쪽에 나가는 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25% 30% 가까이 되니까요. 홍콩 포함했을 경우 결국 중국이 결국 살아나지 못하면 사실 우리나라 제조 경기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는 사실은 중국과 같이 이제 제조업 경기 이런 것들이 사실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 뭐 이것도 사실은 저는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경기 이런 것들이
돌아서야 뭐 외국인도 중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사실 좀 자금이 뭐 최소한 매도는 안 할 어떤 그러한 환경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경기의 흐름은 사실 5월, 6월에 상당히 조금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 리만 때도 원래는 시장에서 금융위기가 중국에서 출발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침체가 만약 오면 중국에서 올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약간. 중국의 경기 체력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2008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지금 떨어진 상황들인 것 같고 일단 성장에서의 어떤 주된 모멘텀을 사실 그때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고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또 중국은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뭐 2008년에 비해서 사실 더 커진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러시아 문제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미국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금 그러네요. 조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뭐 이런 비슷하게 사실은 좀 몰려 있는 상황들에 의해서 중국이 뭐 부양 위에는 사실은 지금 별다르게 좀 경기를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뾰족한 수단이 사실은 좀 없다라고 좀 봐요. 자, 오늘 사실 저희 패널 분들께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좋지 않다. 네, 또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장희성 이제 진영장님께서는 이제 봉쇄가 조금 그래도 풀리면서 약간의 그런 긍정적인 좀 메시지 좀 조금 주셨는데 물론 좀 지켜봐야겠지만 또 박상민 위원님께서는 사면 초과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많은 의견을 들리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초과이기 때문에 저도 좀 부양을 또 강하게 잘 그렇죠. 좀 긍정적인 어떤 역설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알려주신 저희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저희는 광고 잠깐 보시고 예, 바로 저희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님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